창피한데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오늘 점을 뺐습니다. 제 사랑하는 딸이 내후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나이 먹은 아빠 소리를 듣기 싫어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을 19개를 뺐어요. 오늘은 제네시스 차량이 입고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고차예요. 후미추돌로 인해서 차가 쭉 밀려서 앞에 있던 차량을 꽝 쳐버렸습니다. 다행히 차간거리를 아주 넉넉하게 유지했던 차량이라서 이 사고의 과실이 뒷차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쪽이 너무 많이 파손이 됐어요. 양쪽 라이트는 다 깨져서 부서진 상태로 아예 없이 들어왔습니다. 과연 2015년식 이 제네시스 차량은 앞쪽 이런 사고의 경우 부품값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단 하나씩 하나씩 탈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만든 이유는 이 제네시스 차량들을 중고차로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차량 가격이 저렴하다고 무조건 구매하실 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시면은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고려사항이 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 오늘은 쇼미와 함께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프잖아요. 아니 어디 가서 뭐 어디 부러진 것도 아니고 처음 하나 빼고 왔는데 그게 아프다고 징징징징거리고 하나가 아니야 19개 아니야 인마 19대 맞고 싶어요? 자 오늘은 앉아. 앉으나서나 똑같거든. 아주 제대로 부딪혔네. 형 얼굴처럼 찌그러졌네. 19대 찌그러졌나? 와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 뭐 살아있는 게 없어. 다 조각조각 났는데 한 19개 정도 깨진 것 같은데. 야 본닛은 열리냐? 열리네. 우와 이거 찌그러졌어. 와 일단 본닛은 바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게 갑자기 퉁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머리를 찍힐 수가 있으니까 본닛을 탈거하고 하자. 난 안다. 확 그냥 19대 맞고 싶어요. 완전히 쭉 벌어졌습니다. 여기 본닛이에요, 본닛. 야, 손가락 하나 들어간다. 이거 잡아봐. 이거 벌어지겠는데? 오. 본닛의 충격에 의해서 밀리면서 A필러 쪽도 다 깎았어요. 방금 도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휀다 모서리도 마찬가지고요. 방금 도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환이 아니라 방금 도색을 할 겁니다. 이 부분 제외를 하고요. 뒤쪽도 심하게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트렁크 쪽과 뒷범퍼 쪽이 꽉 눌렸어요. 뒤쪽 백패널 쪽도 꺾인 상태라서 백패널 쪽도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뒤쪽을 제외하고 제일 고가 부품 있는 이 앞쪽을 확인하겠습니다. 앞판에도 확 꺾였네. 야 근데 이거 에어클리너랑 이건 다 어디 갔냐? 네, 트렁크에 실려왔어요. 아 이것도? 네.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탈거를 한번 해보자고. 여기도 꺾였어. 여기도 없네? 이쪽도 없네? 뺐겠죠. 야 얼마큼 세게 부딪힌 거야. 다행히도 엔진과 프론트 패널 그 사이가 넓어서 엔진 쪽에는 데미지가 주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가해지. 그게 그거야 이 새끼야. 어, 진짜 맞고 싶나 오늘 19대? 자 하나씩 하나씩 쇼미가 탈거해 보겠습니다. 예? 본닛 힌지는 그냥 그대로 두고 볼트 두 개만 풀고 본닛만 드러내자고. 일단 쇼바부터 분리합니다. 야 유리 깨먹지 마라. 알게요. 가운데도 힘 딱 줘. 네가 잘 버틸 수 있겠냐고. 사람이 머리 써야지. 머리 쓴 게 아니라 어깨를 썼는데. 본닛은 교환합니다. 에어컨 냉면은 터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에어컨 냉면은 회수를 진행하겠습니다. 프론트 패널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판넬을 탈거하기 전에 에어컨 냉매를 회수하고 냉각수도 배출해야 됩니다. 냉각수도 마찬가지고 이 에어컨 냉매도 당연한 거겠지만 사고 수리 금액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파워 스티어링 궤도 확인해보자고. 충격이 가해진 않았는데 멤버 쪽도 충격은 가해진 것 같지 않지? 네. 우와. 이 고객님께서 차 관리를 열심히 잘 하시는 차량이네. 오일도 한 방울 넣고 프론트 케이스도 깨끗하잖아, 그지? 와우. 그러니까 이런 차가 사고가 나면 아깝다니까. 운전수 하체 쪽도 다 바꿔주셨네. 쇼바도 바꾸셨네. 오퍼홈도 바꾸시고 다 바꿨네, 이쪽은. 프론트 패널의 경우 라디에이터 호스만 분리를 해주면은 그리고 몇몇 가지 커넥터만 분리를 하게 되면은 통째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파이프도! 자, 에어컨 파이프도 빼내고요. 얘는! 얘도요. 일단 커넥터를 하나씩 분리를 하겠습니다. 난 이거 떼야지. 지금 탈거하고 있는 부품은 본닛 케이블입니다. 와 이게 충격이 얼마 컸으면 볼트짜리가 밀렸네요. 에어컨 콘덴서와 연결된 에어컨 라인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샴페인 따는 소리 같다. 라디에이터 호스를 분리할 건데요. 라디에이터 호스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쪽에 충격이 가해졌다면 에어백이 터졌을 거예요. 임팩트 센서 쪽에 충격이 가해지 않았기 때문에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동승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팩트 센서도 재사용을 합니다. 보험 수리 차량의 경우 저희 마음대로 무조건 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니 말만 하지 말고 일 좀 해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야. 어우 정말 알고 싶다. 오해하지 마세요. 쇼미와 저는 친해요. 라디에이터 호스는 상단과 하단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단 호스도 빼줍니다. 야 여기 왜 새털이 있냐?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그럼 이 선도 한번 보자. 뭐 깨지거나 그런 거 없지, 커넥터.
앞쪽 범퍼 또는 뒤쪽 범퍼의 추돌의 경우 범퍼 사이드 브라켓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범퍼 사이드 브라켓을 교환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사이드 브라켓은 함께 교환하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려요. 이게 충격에 의해서 뒤틀렸을 경우 재사용하면 범퍼를 장착했을 때 이 라인이 잘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어거지로 그냥 당겨서 그냥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범퍼 사이드 브라켓은 함께 교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있는 볼트를 다 분리를 했고요. 프론트 패널을 빼내기 위해서는 이 상단에 있는 볼트 몇 개까지만 풀어주면 탈거가 될 겁니다. 아우, 좀 설명 좀 그만 좀 하고 좀 잡으라고. 좀 잡으라고요. 이 설명 중아! 볼트를 풀어주세요. 나는 행동축이다. 야, 나도 연장 줘야지. 오케이, 프론트 패널을 분리를 했습니다. 앞 판넬 쪽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 다 꺼졌네. 다 켜졌어? 안쪽도? 냉각 팬도 교환해야 될 것 같아. 끝에 쪽이 좀 휘었어. 와우. 하나씩 하나씩 세심하게 잘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모르니까는 이 파워 스티어 연결도 잘 보자고. 충격 부위가 있다 보니까 깨져버렸으면 갈아야 되잖아. 엔진을 한 방울 나세게끔 작업 잘 해놓으셨네. 사이드 멤버도 충격은 가해지지 않았지? 예. 이 부분에 충격이 가해져도 작업이 커집니다. 다행히도 이 친구는 사이드 멤버 쪽은 손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재사용할 건 거의 없겠는데요? 그렇지. 이게 지금 콘덴셔나 라디에이터도 이렇게 휘었잖아. 여기 들어갔어요? 이 패널 그룹은 재사용할 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신품을 만들겠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할까요? 제네시스 G80 차량의 수리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앞뒤 모두 깔끔하게 작업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파손된 부품들이 많았어요. 역시나 가장 비쌌던 부품은 헤드라이트였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양쪽 다 파손되었었죠. 헤드라이트의 가격이 652,300원, 두 개면 130만원. 이게 깨지면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운행을 하죠? 그 외에도 후드가 45만원, 뒷자리는 빼겠습니다. 범퍼가 13만원, 라디에이터 그릴이 23만원, 안개 등이 11만원, 라디에이터도 11만원, 냉각팬이 19만원, 액티브 후드가 26만원. 비싼 것들만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있는 게 이 차량에 들어간 모든 부품입니다. 총 금액이 557만 3천원. 500, 와. 아, 여기서 기술료는 모두 제외된 가격입니다. 순수 부품값만, 도색 비용도 빼고. 요즘 차들은 정말 사고 나면 정말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필히 들으셔야 돼요. 보험의 중요성. 보험이 없으면 폐가 망신하지. 저희는 자동차 보험 광고도 받습니다. 광고주 여러분들, 저희 싸요. 정말 싸요. 비교연적도 가능해요. 여러분, 사고 나지 마세요. 안전운전은 필수입니다. 이제 눈이 오는 계절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울을 잘 살피고 전방도 잘 주시하시고. 오늘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얘기 기술에는 항상 좋아요와 여기다 끼고 좋아요와 잠깐만 좋아요와 구독입니다.